네,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악성 종양이 온몸으로 퍼져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2014년 8월에 국민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거의 못 느끼고 있었지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의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임명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녀왔고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고 교수라고는 볼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절대 문체부 장관 자리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국정농단의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종덕 장관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다 의문이었지만 바로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안민석 의원이나 배재정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유기용 의원, 박홍근 의원, 김학용 의원들이 이분 청문회 때 했던 질문을 제가 잠깐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인이 당신을 추천하였습니까?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발탁된 이유나 본인이 수락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능력이나 자질, 경험, 경륜이 꼭이 장관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참으로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후보께서는 혹시 왜 발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왜 장관으로 발탁되었는지, 왜 낙점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차은택 감독이 이번에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추천할 때마다 그 사람이 덜컥 장관이 되는 걸 보고 놀랐다. 조윤선 장관께 묻겠습니다. 조 장관은 적어도 본인이 어떤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경륜 때문에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지는 아시겠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아셨냐고요? 네? 본인의 자질이 문체부 장관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으니 기쁘게 그 자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맞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지인이 추천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저를 수년간 대통령이 추천하셨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송성각이라는 제일기획 출신 이 디자이너가 콘텐츠 진흥원 원장이 됩니다. 제일기획을 사임하고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 다음에 김홍탁이라는 제일기획 출신 이분이 또 다시 플레이그라운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동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차은택 감독과 함께 일을 했었던, 그리고 사람이 이제 KT 전무로 가고 그다음에 김형수라는 대학원의 은사가 미르재단의 이사장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차은택의 추천으로 최순실과 지금 나타난 바로는 뭐 여러 명들이 청와대에서 관련이 됐다고 합니다.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사는 왜 이루어졌을까요? 윤태용 문화콘텐츠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원래 문체부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기획재정부에 근무했습니다. 언제 문화부로 오셨습니까? 2014년 10월에 왔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딱 맞네요. 장관 오시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금융, 그리고 대외 협력 파트를 담당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오셔서. 어서 문화 콘텐츠 산업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다른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실장급 사람들이 오는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인사가 한 명씩 요소에 들어가면서 기재부 출신 실장을 문체부에 놓고 이 콘텐츠 산업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은택 최순실 관련된 예산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이 들어가기 전, 송성각 콘텐츠 진흥원장이 들어가기 전 2013년에 2억이었던 예산이 2014년에 3억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 865억이 되고 2016년에 19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3000억이 올라왔습니다. 차은택 예산이라고 의심되는 부분만 키워드를 검색을 한 예산입니다. 제가 여기서 1748억을 삭감을 했다고 조윤선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을 못하게 돈을 깎았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네.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로 A4로 석장입니다. 이 아이템이 차은택이 만들어놓은 예산의 아이템이 세 장입니다. 그 안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 다 깎고 싶었지만 제가 375억, 385억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봤습니다. 왜 남겨놨느냐. 거기에 학생들이랑 벤처단지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돈, 이 일할 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세 번을 가봤습니다. 몇몇 일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85억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예산은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인재들이 일할 자리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375억은요. 한 6, 70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예산입니다. 나랏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문화부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예. 네, 손혜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